인사드리겠습니다. 괜히 쉬셨습니까? 참 진도가 특별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저께 느꼈는데, 이렇게 장막귀 뒤풀이로 아리랑으로 때우는 듣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원래의 스케줄에 없던 강의를 제가 한 시간 넣습니다. 아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 강의는 여기서 정말 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서 이 주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얘기입니다. 어저께까지는 다 믿어야 되는 얘기고요. 오늘 얘기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리랑의 뿌리를 찾아보면요, 그게 놀랍게도 찬송가요, 찬미가입니다. 그 얘기, 아리랑 얘기를 제가 좀 오늘 하려고 해요.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얘기는 가볍게 들으세요.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이 셋인데,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셈의 후손을, 셈이 여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섯 아들인데, 거기에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 중에서 셈이 다섯 아들을 낳았는데 가운데 아들이 이름이 아르박삿입니다. 아르박삿. 그 아르박삿이 낳은 아들이 에벨이라고 했어요. 에벨.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 여럿이에요. 직접 낳은 아들만 다섯이고 그 아들들이 또 아들 낳았으니까 손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셈을 아르박삿의 아들인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소개하는 얘기가 창세기 10장 21절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셈의 자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손자의 이름을 지명해서 셈을 그 손자의 조상이다. 즉 셈의 후손 중에서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정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두 개의 그 기별이 시작이 되었고, 두 개의 계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봤는데, 아벨을 통해서 또 셋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에 속하는 그 계통의 무리가 이렇게 끝까지 흘러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간직하고 그 복음을 생활하고 그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 이후에 셈으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그 복음의 계통을,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창세기 10장 21절에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벨. 셈의 자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귀한 복음의 계통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에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르, 이 사람의 이름 에베르에서 히브르의 어원이 됩니다. 이 에베르라고 하는 말에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뿌리가 거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에벨의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에벨은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여러 가지 그 족보를 설명하면서
이 벨렉으로부터 아브라함 자손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형성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히브리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벨렉 말고 벨렉이 형이고 벨렉이 동생의 이름인데 그것이 욕단입니다. 욕단. 욕단은 13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욕단에 대한 그 설명이 창세기 10장 21절부터 쭉 보면 25절 설명이 되고 또 쭉 이어서 욕단에 대한 상당히 상세한 부분의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에벨의 두 아들 중, 즉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에벨의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벨렉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그 벨렉에서 나오는데 벨렉 말고 또 하나의 에벨의 아들, 즉 또 하나의 히브리 사람 그게 누구냐면 그게 욕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단. 여러분 창세기 10장 30절을 보면 이 욕단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면 욕단은 메사에서 동쪽 산으로 욕단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동쪽 산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메사는 터키의 북서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스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네, 스발로 돼 있죠. 스발은 사실은 우리 말로 하면 새벌과 같은 뜻입니다. 새벌. 잘 보세요. 새벌을 찾아서 새로운 터를 찾아서 동쪽 산으로 향한 민족입니다. 왜 그들은 새로운 터를 찾았을까요? 그들은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이 에벨 자손의 특징,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새로운 터를 찾아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산으로. 그래서 메사에서 터키의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벨렉 자손은 그 아래쪽으로 내려왔고 이 욕단의 자손은 메사에서부터 이제 스바를 향해서 이제 동쪽 산 쪽으로 이동했는데 그 동쪽 산은 뭐 어디에 있냐면 파미르 고원, 천산 산맥, 그 다음에 알타이 산맥이 이어지는 그 산악지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새로운 터를 찾아서 험난한 산악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파미르 고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미르 고원? 파미르 고원은 무화과가 많이 나오는 고원이냐면 파가 많이 있는 이 파가 많이 나는 고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중국말로 하면 총재라고 부릅니다. 총재. 이 총자는 파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재는 산을 나타내는 거고요. 파가 많이 있는 산. 그게 파미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파미르란 말은 우리말로 해야 이해가 더 쉬워요.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파마루라고 불렀습니다. 파마루. 마루는 산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마루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파가 많이 있는 산 파마루가 지금의 파미르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알타이어 계통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랄 알타이어 계통. 우리나라의 조상들은 원래 우랄 알타이어 그쪽에 있다가 이 동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말로 이해할 수 있는 파미르 고원을 거쳐서 그들이 천산 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지나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다가 백두산 쪽에 와서 새로운 터, 지금은 스발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을 러시아 말로는 시베리아라고 합니다. 시베리아라고 새벌과 같은 뜻이에요. 넓은 터를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단군 조선이에요. 욕단이 조상인 단군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 조선입니다. 잘 보세요. 새로운 나라. 그들이 세운 새로운 나라의
건국 이념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것이에요.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벨렉의 자손이 세운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이 무엇입니까? 복의 세상을 위한 복의 기관이 된다는 뜻이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과 복의 근원이 된다는 세상에 복을 끼친다고 하는 이 벨렉 자손이 세운 이스라엘과 건국 이념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산을 넘어가면서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힘든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고 그랬어요. 예. 제가 이걸 꼭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아리랑이 왜 아리랑인지 제가 설명해 줄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보세요. 알, 이때의 알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엘. 이게 알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 누구랑 누구랑. 알이랑, 알이랑.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세벌, 스바를 찾아서 그들은 떠나는 것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하나님뿐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무쳐서 그것이 하나님뿐, 하나님뿐 마음에 사모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도아리랑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아라리가 났네 하는 것은 마음속에 상사병이 났네 그런 뜻입니다. 정든님이 그리워서 아라리가 났네. 그 아라리가 우리 마음속에 상사병에 의해서 이게 애달고 애절한 마음, 그걸 아라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뿐이요. 우리는 돈도 싫고 그 다음에 부귀도 싫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뿐인 하나님만 가슴에 품은 이 욕단의 자손이 산을 넘어가는 것이, 산 넘어가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광야를 건너는 것이 힘들었던 이스라엘처럼 이 욕단의 자손이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의 이 민족 이동을 할 때 너무나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타이 민족의 그 남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산아이라고 부르잖아요. 산아이. 산아이. 예. 산아이. 싸납다는 산아이가 아니에요. 산아이. 산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왜 산에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의 부귀나 영화를 찾으려면 저쪽 들판에 가서 돈 벌어야 되죠. 도시에 가서.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그런 전원생활을 생각하고 터를 잡아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원생활을 하는 것이 어디로 가요? 도시로 갑니까? 산으로 가고 이제 전원으로 가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산아이인 것입니다. 돈벌이 안 드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약초캐러 가나요? 돈벌이 안 드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아리랑, 아리랑. 하나님뿐, 하나님뿐, 하나님이 그리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라리가 났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에덴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아라리인 거예요. 아라리. 알고 부르세요. 이 아리랑이 나중에 여러 가지 뿌리를 둬가지고 지금은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아라리만 났죠. 네?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생각할 때 아라리, 그 아라리만 났지만 진짜 이 아리랑의 아라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그 아라리가 원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는 이 여정은 너무나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욕단의 자손이 13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중간에서 빠졌습니다. 중간에 빠져가지고 그
여러 곳에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중간에 빠진 민족들이 네팔, 부탄, 티벳, 저쪽에 동남아 쪽으로 빠진 것은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끝까지 함께해서 산을 넘고 넓은 터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웠으면 하고 갔는데 중간에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에이 그냥 나는 여기서 살래요, 우리는 여기서 살래요 하고 중간에 세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같이 가지 함께 가지 왜 중간에 빠져,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제가 작년에 네팔을 가봤더니 거기는 발병이 났더라고요. 너무너무 못 살아요. 너무너무 못 삽니다. 네팔, 부탄, 티벳, 동남아,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게 아리랑의 노래예요. 이 사람들 중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엔 목적지에 도착해서 홍익인간의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단군 조선입니다. 단군 조선, 이 조선 사람들의 유전자 속에는 그런 난관을 극복하고 이긴, 이겨낸 경험과 그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민족이 굉장히 우수한 이제 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 사람들을 신앙을 전혀 않고 한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동양의 유태인이라고 부릅니다. 높은 교육열, 뛰어난 지능, 그리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과 유태인들은 똑같이 배그민족입니다. 흰옷을 좋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흰옷이에요. 모시옷 같은 것이에요. 배그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절기와 우리 절기들도 상당히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 그 유월절 때 문설주와 인방에다 피를 바르죠. 이 한민족도 동짓날에 팥죽을 뿌립니다. 보름 문화가 비슷합니다. 우리도 정월 대보름 있죠? 유월절이 바로 정월 대보름입니다. 달을 중심으로 한 절기가 있어요. 초막절 있죠? 추수감사절? 우리도 8월 한가위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절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려진 경험이 있죠? 우리도 지금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래 또 여러 가지 이 습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이 그런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조금 짐작을 하시겠죠. 원래 조상이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벨렉 자손들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샤론의 장미라고 합니다. 이 샤론의 장미 알고 보면 우리나라의 무궁화입니다. 무궁화가 많이 피는 곳에 정착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이게 다니엘서 2장에 말하는 네 번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뭐라고 부르냐면 용이라고 부릅니다. 로마를 용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이 동시대에 즉 로마가 서양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동시대에 동양을 지배하던 나라가 뭐냐면 한나라입니다. 중국이 한나라예요.
한나라. 이 한나라 때에 조선은 한나라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조선. 한사군 아시죠? 한사군. 낙랑군, 대방군, 현도군 이렇게 있던 그 한사군 아시죠?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고조선도 한나라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때부터 중국을 용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서양의 용이 로마라면 한나라는 동양의 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황제들의 입는 옷을 곤룡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그려 있어요?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용의 나라예요.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이 동시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의 북쪽에는 유목민 게르만 민족이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북쪽에는 유목민 흉노가 있었습니다. 흉노. 한무제 때 흉노를 토벌했습니다. 흉노가 남북으로 갈려지고 나중에 동서로 갈려지면서 서쪽 흉노가 게르만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흉노가. 그래서 그 게르만 사람들은 흉노를 뭐라고 그러냐면 훈족이라고 합니다. 훈족. 이 흉노는 우리나라 신라 사람들과 신라 왕족과 왕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흉노가 서흉노가 게르만족을 공격하면서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 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재밌지 않아요?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양의 용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이스라엘은 식민지가 되어 있었고 즉 벨렉 자손이 식민지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욕단의 자손인 이 고조선도 그때 중국 한나라의 식민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던 때에 즉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어요. 이때 초림 때 크게 쓰인 것이 바로 벨렉 자손, 히브리인입니다. 서양의 히브리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두 제자가 파견되고 또 선교사들이 파견되면서 초림 때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을 통해서입니다. 복음이 서쪽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쪽으로. 그러다 서쪽으로 전해서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던 시점에 또 하나의 히브리인, 동양에 남겨둔 또 하나의 히브리인 이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복음이 동양 어떤 나라에서는 너도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꽃을 피웠는데 마치 무궁화 꽃이 여기저기 피듯이 무궁화가 꽃 피듯이 이 한국에 와서 이 기독교와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초림을 위해서 하나의 히브리인을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 재림을 위하여 종교성이 강하고 또 여러 그 과거의 경험과 유전자를 통해서 이겨낸 경험을 가진 이겨내는 이기는 유전자를 가진 이 한민족 위에 복음이 꽃을 피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특별하게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리랑을 부를 때 이제는 그런 알맹이는 다 빼고 이제 남녀의 상사가 로만 부르지만 사실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에는 하나님뿐이요. 부귀도 실소, 영화도 실소. 님만 계시면 좋습니다. 아라리.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라리요. 재림 아라리.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에덴 아라리. 그 아라리를 가진 아픔, 상사의 아픔을 가진 그리고 그것을 노래할 줄 아는 이 아리랑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림을 위한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아리랑 민족입니다. 어쩌면 인구수로 따지면 세계 제일일지 몰라요.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러한 에벨 자손의 한 일원으로서 복음을 받은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만 살고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 북한이 무너질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한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묶어놔서는 안 되는 반드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될 민족들이 지금 북한에 포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어떤 민족들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70년이 되는 해예요. 올해 김정은이는 핵을 찾고 쏘아대고 ICBM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 있는 우리 아리랑 민족이 이제는 돌아와야 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왜 북한이 통일되어야 될까요? 아리랑 민족의 역사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왜 중국이 무너져야 될까요? 그건 미국이 이 세계에서 해야 될 어떤 역할을 이 사단이 부여했기 때문에 미국을 당해낼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의 싸움은 서양의 용인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는 정치가들이 동양의 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꿰뚫어보는 안목이 있잖아요. 서양의 용이 이깁니다. 그래서 동양의 용에다 투자를 하면 낭패를 봅니다. 중국이 조각날 거예요. 티베트 독립하고 위구르 독립하고 다른 소수민족들이 독립이나 자치를 하게 되면 동북삼성, 중국의 동북삼성은 바로 만주 쪽에 있는 동북삼성은 원래 고조선의 영역입니다. 중국의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잃을 때 그 동북삼성은 한국 쪽에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왜?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나은 기술력과 더 많은 투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동북삼성과 저쪽 내몽고, 중국 영향 속에 있는 내몽고나 이런 쪽은 전부 다 친한국적인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이 통일되고 중국은 쪼개지면서 한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에요. 옛날 고조선, 초기의 고조선의 강역, 영역을 회복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한국에 이런 기회가 오게 될까요? 잘난 척하라고? 복음을 위한 어떤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 친일파 문제도 해결됩니다. 친일파 막 지금 따지고 그러잖아요. 미국도 일본에게 당한 나라예요. 진주만 폭격이나 이런 거. 그래서 미국도 일본을 미워할 만하지만 미국은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이 워낙 강하니까. 힘이 강하니까 친일파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는 친일파라고 하는 말이 생기느냐. 열등감이 있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지면요. 일본과 가까운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친일파 문제 없어요. 독도 문제. 한국이 커져버리고 한국이 큰 덩어리를 갖게 되면 일본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동양의 새로운 삼국시대가 열립니다. 중국과 한국과 고조선과 조선과 그 다음에 일본의 신삼국지가 열릴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북한이 통일되고 중국이 이렇게 길이 열리면 예전에 장사길 실크로드 비단길이 열립니다. 이 비단길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길로 사용할 것입니다. 북한을 통해서 열차로 유럽까지 가고 북한을 통해서 열차로 티벳까지 갑니다. 메사에서 출발해서 이쪽까지 지금의 위치까지 이제 우리가 복음의 유전자를 가지고 왔는데 재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돌아온 이 복음의 기별을 가지고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아멘.
우리가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중간에 헤졌던 그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음을 다시 전달해 주면서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 복음이 한 바퀴 빙 돌아오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사명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한 바퀴 빙 돈 거예요. 이 일이 맞춰져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변해갈 것인데 우리는 지금 우물한 개구리처럼 한국이라는 조그만 것 속에 우리의 생각이 갇혀서 우리 교회의 부진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만 살려고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이스라엘 했던 것처럼 지네만 살려고 복음을 가져오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빛과 우리의 복음을 원래의 곳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건너왔던 경험을 가진 민족만이 다시 이 복음을 가지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열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열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를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조선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두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리랑을 부르면서 다시 그 산을 넘어갈 것입니다. 알타이 산맥을 넘어 천산 산맥을 넘어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원래의 복음이 우리가 떠나나왔던 그곳으로 복음이 갈 거예요. 인도와 네팔까지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아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껴두신 하나의 에베르인 하나의 히브리인이 있다는 거 가슴 뜨겁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일본에 가보세요. 일본에 가보세요.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단이에요. 기독교가. 안식일 교회 이런 거 신경 쓰지도 않아요. 기독교가 이단이에요. 여기서 일본에 가면. 한국에서만 안식일 교냐 장로교냐 따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민족 중흥, 온 세계 민족의 중흥을 위하여 세계 민족의 복음의 중흥을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뭔지 아시죠? 기억하시는 분들, 이것 보고 웃으신 분들은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야.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 현장입니다. 우리는 온 세계의 복음의 중흥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민족이에요. 아리랑 최초의 찬미가 최초의 찬송가예요. 진도 아리랑을 부를 때 사랑하는 님 사랑하는 여자만 생각하지 말고 원래의 아리랑을 생각하면서 부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제가 이제 진도 아리랑 하시는 분들 보니까 조금 쭈뼛쭈뼛하기도 하고 이거 여기서 해도 되는가 하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원래 없던 강의를 하나 끼어 넣었습니다. 아리랑 민족 재밌지 않습니까? 믿으셔도 그만 안 믿으셔도 그만입니다. 근데 여기다 조금 덧붙일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욕단의 자손이 한국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저쪽 아라비아 쪽에 터를 잡았다. 그것이 이 주석에 성경 주석에 예,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 하윌란의 뭐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욕단의 자손 13명의 이름들이 하윌라가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라비아 반도에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욕단의 자손들이 자리 잡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하윌라나 그런 그 이름들은 욕단의 아들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함의 아들들 중에서도 하윌라가 있고 다른 비슷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탈에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라비아 반도에는 메사라고 하는 지역이 없어요. 그리고 동쪽 산, 산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이 근거와 맞지 않아요. 아라비아 반도에는 동쪽 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벨렉 자손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는 데 주력했지 이 욕단의 자손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욕단에 대한 연구는 아주 희박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별로 밑장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동쪽 산은 바로 파미르 구원 천산산맥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바로 우리 한족들이 거쳐온 흔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백두산 쪽에 와서 새 벌, 스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의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가지고 있던 단군조선의 설화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곰탱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람과 그 곰이 변해서 된 여자하고 결혼해 가서 아들을 낳은 것이 단군조선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성육신과 아주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민족의 민족 설화에 그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난관과 실패에서 더 강합니다. 우리는 이 좋은 유전자를 복음을 전파하고 또 우리의 선악 간의 대쟁투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데 이 유전자를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랑 이제 이렇게 알고 보니까 더 친근한 노래가 됐죠. 아리랑 한번 나중에 여기서 부르면 뭐하고 나중에 한번 부를 때 이것을 생각하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아침에 진도 아리랑을 부르는 이 진도골에 와서 제가 아리랑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리랑은 참으로 아름다운 찬송가였습니다. 네. 준비해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하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에벨 자손 또 하나의 에벨 자손 욕단의 후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전자와 우리의 역량을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